최고의 선율임을 결정하는 시간 특선 라이브. 요즘에 MBTI들을 많이 물어보는 MZ세대들이 유노유노는 뭐예요 MBTI? 저는 ENFJ요. ENFJ.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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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는 ESFJ. ESFJ. 오. 사교적인 외교관. 예. 네. 아 저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어허. 저 유형 이 MBTI 유형 중에서 MFP가 ENFP 밝고 에너지 넘치고 정열적인 걸로 아주 유명하죠 MFP. 자 전형적인 K-pop 대표 MFP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아 정말 네 오디오 빌 팀이 없을 것 같은데 올 여름 더위도 이분들과 함께라면 문제가 없죠. 없어요. 먼저 워터밤의 여신 권은비 님과 테크토닉의 여신 전소미 어서 오세요. 야, 야, 야. 두 분을 여신 두 분을 함께 모시게 됐어요. 맞습니다. 네. 네, 은비 양부터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더 플래시 스브스 정직원으로 돌아온 권은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크토닉. 테크토닉을 한번 유행을 불러 일으키려고 컴백을 한 소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와요. 불러 일으킬 거예요, 아마. 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자, 은비 씨가 정직원이 됐어요. SBS DJ가 네, 돼 갖고. 맞습니다, 여러분. 야, 어서 와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친척집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편안하죠, 여기. 네, 좋습니다. 그렇죠? 위에 있다 내려오는 거는 좀 보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 얼마나 됐죠? 얼마나 됐어요? 한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 재밌어요? 네. 어 굉장히 실수도 많이 하는데 또 들어주시는 청취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청취자를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어. 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어. 귀엽다 그것도. 선생님들 문자 좀 많이 보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자 우리 은비 씨가 지금 17대 DJ로 활동 중이라고 여러분들 저녁에 많이 들어주시고요. 예, 라디오 DJ로 이제 19가 됐으니까 컬투쇼에서도 홍보를 좀 많이 해드리고. 근데 이거 보니까 두 분 IOI와 IZONE의 만남이잖아요.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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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두 분은 친분이 좀 있어요? 어 없는데 이제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활동을 같이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두 번째 뵙는 거여가지고. 맞아요. 아무래도 두 분 다 제가 듣기로는 친화력이 좋다고 소문난 분들. 아, 그럼요. FP니까. 맞아요. 네. 굉장히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그렇지, 그렇지. 네. 친화력이 좋고 부침성도 네. 좀 있는 것 네. 같고. 네, 그럼요. 와, 저 유노 씨는. 본 적이 있나요? 어 너무 선배님이셔가지고 너무 선배 너무 선배님이셔갖고요. 네, 저도 눈 감고 일어나니까 너무 선배님이 돼 있더라고요. 네. 네. 소미 형도 처음인가요? 어 저는 그래도 몇 년 전에 활동 네. 겹쳐 아 뭐 활동을 같이 맞아요. 인사드리고 앨범 나눠가지고 오. 그리고 제 스텝이 지금 아마 그 회사 이사님이실 거예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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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그렇게 됐구나. 은비 형도 어렸을 때 뭐 동방신기 음악을 좀 듣고 아 전 너무 좋아했죠. 사랑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 믿으세요 네, 여러분. 네. 아, 진짜입니다. 아유. 네. 어, 그럼 굉장히 존경했고 오. 이렇게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야 같은 시기에 또 활동을 하게 되겠네요 네. 지금 또. 그리고 또 이제 썸띵이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네. 뮤직비디오가 어렸을 때 굉장히 인상이 깊어가지고 네 엄청 아. 팬이었습니다. 좀만 불러, 좀만 불러줘봐요 그분 앞에서. 제발 나 이거 아, 제가 말고. 예. 예, 예,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선배님 앞에서. 오, 오 그럼. 제발 날. 지금 스무곡이 아니죠?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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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네. 어. 네. 좀 불러주세요. 제발 나 좀 깨우지 마. 어젯밤 한숨도 못 잤단 말이야. 수많은 여자들 모두 내가 좋대. 아이돌 같대 나 뭐래나. 와. 좋다. 좋아. 네. 사실 저도 오늘 신곡 발표 나왔는데.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네. 자. 홍보하겠습니다. 네. 오륙구룡님, 우와, 소민님 오늘 헤어스타일 보니까 완전 영화 라붐의 소피 마르소 같아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뻐. 아, 진짜 소피 마르소 네. 너무 예쁘죠. 여신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와. 그리고 6628님께서 딸이 아이즈원 언니들을 좋아해서 가수가 꿈이에요. 오. 거울 보면서 매일 이쁜 척 연습하는데 네. 오늘 은비님 실물 보니까 꿈깨라고 얘기해줘야겠네요. 아, 안 돼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이쁩니다. 네. 어디 계세요? 아 진짜요? 딸이 아, 감사합니다. 아니 엄마도 예쁘게 생기셨는데요. 네. 예, 딸도 이쁠 것 같은데 왜 꿈을 깨라 그래요?
에이 될 수도 있지. 꿈은 꾸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네. 안 된다고 계속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딸이 그렇게 되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가 봐요. 자, 우리 썸머킹 권은비 씨가 10개월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자, 더 플래시. 자, 대놓고 홍보하시죠. 네, 저희 더 플래시는요, 서로에게 빠져드는 순간들을 하나의 게임처럼 표현한 곡입니다. 오, 와, 게임처럼. 생각만 해도 오, 게임처럼. 네, 표현을 게임처럼. 저도 방금 네. 전에 게임이라 했는데. 아, 진짜요? 네. 왜 따라하세요? 컨셉이, 컨셉이 비슷한. 아, 죄송한데 제 앨범 이름이 게임 플레이. 뭐라고? 우리 뭐죠? 무슨 연기야 이게? 네. 우연이네요. 근데 네. 이걸 게임 없이 보니까 건가? 약간 네. 그 퍼포먼스가 포인트가 또. 네 신기하고. 맞아요. 포인트 네. 안무가 이제 끈으로 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네. 약간 밀당하는 느낌을 끈으로 주려고 끈 안무를 이번에 사용했습니다. 네.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끈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끈이 어, 엄청 네. 기네요. 맞아요. 여러분 네. 어떠십니까? 이야. 근데 혹시 이 끈이 은비 은비 토크가 좀 남달라요. 네, 약간 이야. 네. 본인만의 색깔이 확실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끈이 기니까 뭐 무대에서 떨어지거나 꼬인 적은 아직은 없어요. 있을 수도 있을 있어요. 거. 던지다가 제 얼굴에 맞은 적도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 또 예쁘게 편집해 주시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아직도 실수가 조금 많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네. 위로가 됩니다, 선배님.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 곡이 더 플래시라는 노래가 뭐 좀 본인 타이틀곡 처음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야, 이 노래가 타이틀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오 좋다. 아니, 정말 솔직하게 오 좋다. 좋다? 끝? 네. 네. 그렇죠. 원래 진짜 좋은 곡은 그냥 좋다부터 오, 시작을 해요. 오 그러니까 뭔가, 좋다. 오, 좋다가 네. 끝이었어요. 오, 네. 처음부터 그냥 좋다. 네. 근데 이 노래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분명히 우리 청취자분들도 오 좋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두세 번 듣다 보면 와 더 좋다. 계속 중독된다 약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처음 들으면 당연히 외울 순 없잖아요. 그럼. 좋다라고만 느낄 수 있는데 몇 번 듣다 보면 또 익숙해지니까 굉장히 또 귀에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듣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많이 들어주시길 권장합니다. 네. 네. 권장사항이에요. 권장사항. 네. 네. 은비씨가 뭐 요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워터밤 여신이라는 변명이 생겼어요. 네. 워터밤을 완전 휩쓸었어요. 그죠? 아. 어?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아. SBS 측에서도 DJ를 섭외를 해놓고 나서 네. 방송 시작한 후에 그게 여신이 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역시 아, 타이밍. 네, 타이밍이거든요. 네. 알아봐 주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퍼포먼스를 하셨길래 그렇게 그냥 일단 워터밤에서 굉장히 즐겼던 것 같고 저도 그렇게 큰 행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했는데 다 같이 즐겨주셔가지고 좋은 반응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장을 하는 거는 그만큼 진심이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와~ 분들이 알아주셨을 거예요. 역시 선배님 열정.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뭐 소민 씨 괜찮아요? 영혼 제조기라고. 괜찮아요. 영혼 제조기라고요. 아, 예. 긴장을 한 거는 그만큼 즐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예. 난 왜 긴장이 안 되지? 아, 즐기지 못하는 건가? 아, 예. 이제, 자 이제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 무대로 모실게요. 은비야. 예. 오늘 뭐 마치 그 까만 그 원피스를 입고는 발레리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블랙스완 느낌. 아 맞아요. 저도 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블랙스완 네.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더 플래시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오! 순간에 갇혀 달콤한 뒤에 숨긴 어둠에 익숙해져가 노아의 길을 잃어버린 날 비추던 빛은 희미해져가 Running in a loop I know I can hide 빠져들어 난 even it's a lie 내게 다가가 두렵지 않아 이미 알았나 사실은 나 밤의 정적이 좋아 어둠 속 말 찾자는 네가 좋아 웅크린 내 위로 내민 그 손을 잡은 순간 혼자와 내게 이밤 웃어와 내게
내가 없는 이 시간 해가 뜨지 않는 날 난 항상 네 안에 있어 그때의 속삭인 거짓은 so so true 순식간 내 맘 내게 녹아 Running in the loop I know I can't hide 빠져들어 난 ever so light 내가 다가가 두렵지 않아 이미 알았나 사실은 나도 매정적이 좋아 어둠 속 말 찾잖아 이 네가 좋아 손끝에 닿아온 느낌에 깜짝 놀랄 순간 혼자와 내게 이 밤 웃어와 내게 잡힐 듯 잡히지 않아 더 갖고 싶게 In the flesh So, 이 노래. 어 매력 있어 매력 있어. 매력 있어 매력 있어. 아. 네. I'm the fresh and the fresh. 네. 맞습니다. 와 선배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계속 그 and fresh가 계속 귀에 남 이렇게 남. 집에 가서 계속 저도. 아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네. In the flesh. In the flesh. flesh. 어 도발적인데요. 아, 네. 네. 문자를 하나씩 읽어볼게요. 소미양도 또 은비양도 하나씩 읽어주세요. 예. 네, 읽어주세요. 이지은님께서 권은비님 명창인 거 온 세상에 다 알게 해주세요. 음색도 이쁘고 고음 올릴 때도 이쁜 소리가 쭉 육지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청한 목소리로 계속 그렇게. 야 같은 톤을 유지해서 고음이 깨끗하게 올라가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뭔가 라이브가 놀랍다는 문자가 많이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언니가 그냥 예쁘신 것 같아요.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네. 옷도 그 다들 언니가 찢어 놓으세요. 찢어 놓으세요. 네 찢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찢어 놓으세요. 예 네. 네, 이서연 씨 것도 네. 은비. 이세현님께서 방청객들 박수가 거의 메트로놈 수준이네요. 이 박자가 무엇? 근데 제가 노래하는데 계속 박수를 앞에서 계속 쳐주셔가지고 더 힘이 났습니다. 힘이 났어요. 예. 예. 고음을 지르는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 방청객들이 그 사이사이에 들리는 컬투쇼 로고송에는 박자를 못 맞추거든요. 희한하게 네. 우리 은비 씨 노래에는 잘 맞추대. 아, 맞았어요. 계속 연습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저한테 욕을 좀 먹어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승원님께서 얼굴이 얼마나 작으면 헤드셋이 흘러내리네요. 아 균디가 쓰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네, 라고. 가만히 있는데 왜 또 시비를 걸어? 네. 예, 잘 들어가요. 늘리면 들어가지. 맞아요. 자 6079님 은비 씨가 대세 여가수로 우뚝 서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이즈원 때부터 전 멤버들 응원 중인 아재 팬이에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아재 팬한테 선물 하나 주시면 어때요? 네. 우리 아재 팬이니까 아재 팬한테 은비 씨. 브라질형 왁싱 아직도 있으세요? 있어요. 아. 오. 네 왁싱 있어요 아직도 라면 따가울리네요 라면 아재한테는 라면이죠 맛있게 드세요 됐어요 자 요거 소미씨가 또 아 이거는 은비씨가 읽어줘야 되겠다 네 소미씨 이번 노래들 너무 좋아요 저는 개별로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한곡 빼고 다 참여했던데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라고 전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멋있어요 문자 읽는 게 DJ가 되더니 좀 달라졌어
찝는 게 다른. 아, 네.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도 제 목소리에 또 다 들으셔야 하니까 그치. 천천히 읽는 걸 굉장히 연습 많이 했습니다. 잘했네. 네. 선생님들 문자 잘 소개해 줘야 되거든요. 덜덜. 덜덜덜. 덜덜. 네. 자, 개별로라는 노래가 뭐예요? 개별로가 이제 작사 작곡을 한 노래인데. 아, 직접 소미 양이. 아,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죠. 개별로라는 제목이 그러니까. 좀 자극적인데 세 가지 뜻으로 볼 수 있어요. 너랑 나랑 개별로. 각각. 아~ 각각이야. 아~ 아니면 너 좀 정말 별로다. 할 때 개별로다. 개별로이기도 하고 아니면 쟤 별로라더라. 개별로라더라. 아, 그렇게. 느낌에. 아, 그랬구나. 네,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좀 해놨는데 개별로가 가사가 좀 화제가 됐어요 지금. 네. 이제 연락하지 마. 너 진짜 개별로니까. 근처에서 숨도 쉬지 마. 내 산소 아까워. 우와, 쎄. 네, 넌 악몽이야. 지옥불에 떨어져라. 길 가다가 넘어져라. 통장 잔고 바닥나라. 아끼던 거 고장나라. 여자친구 바람나라. 어머! 야, 혹시 가사 쓸 때 기분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네. 아, 저주네, 완전 저주. 네. 네, 이게 그냥 컨셉이에요. 그래서 좀 대놓고 좀 직설적으로 써도 재밌고 하겠다. 모든 사람들의. 근데 라임이 너무 노래. 좋다. 이제 않을까 네. 싶어. 요즘 약간 느낌이 좀 안 좋게 차인 여자분의 느낌. 그죠. 네가 나를 차? 뭐 이렇게. 맞아요. 그녀와 빠져 있을 때도 네 입만 둥둥 떴겠지. 이런 가사도 있고. 좀 많은 이들을 대변을 할 수 있는 노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가사가 되게 직설적이라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개별로가 소민 씨 자작곡인데 네. 소민 씨가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 작곡을 하셨다고. 네, 악보를 제가 뭐 굳이 봐야겠다 하고 배워보려고 해본 적도 없고 근데 노래가 써지더라고요. 근데 그만 공감해요. 네. 저도 악보 잘 볼 줄 모르거든요. 네. 근데 그럼 이게 불러 녹음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드나 그런 것들은 이제 코드만 눌러서 해서 할 줄 알고 굳이 요새는 프로그램이 많이 좋아져서 맞아요. 악보를 볼 줄 몰라도 누구든지 곡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프로그램 워낙 좋아져서. 네, 근데 이제 어디 가서 악보 볼 줄 모른다고 하면 약간 부끄러울 때가 있어가지고 좀 공부를 해봐야 되나 이제 싶기도 합니다. 컴퓨터가 AI가 딱 아니요 천재 갖고 좋은데요. 뭐. 예. 감사합니다. 진짜로. 악보는 볼 줄 모르나 작곡을 한다. 네.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나 좀 뭐 되나? 아우 멋있다. 뭔가 느낌 있다. 예. 예. 자, 개별로 노래를 살짝 들어보면서 저희가 4부로 같이 넘어갈게요. 따라와.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러 이러 이러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러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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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열라리 이러우두시 탈출 컬투. 자, 특선 라이브 권은미 전소미 윤호윤호와 함께 4부에 불리합니다. 네. 아니 노래 개별로가 너무 좋다고 지금 반응이 게시판에 와 완전 속 시원한 노래라고. 감사합니다. 야 우리 8384님 소미님 개별로 노래 가사가 뭔가 내 속에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고 대리만족하는 기분이 맞아요. 느껴져요. 사이다 네. 같은 노래. 네, 사이다 같은 노래. 네. 네. 그런 과거가 좀 있으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보니까. 그런 X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4233님께서 개별로 노래 중간중간에 좀 심한 말이 들려와요. 뭐 아구창? 아구창? 계속 들려요. 아구창이란 가사가 있어요? 뭘까요? 아구창미 아구창미 아구창미주 이게 뭐야? 정말 그렇게 들리네요. I bet I made you. 영어인데 I bet I made you. I bet I made you. 네, 이건데 아구창 신선하네요. 적어두겠습니다. 네. 오. 그렇게 들리네 진짜 희한하네. 그 다음에 황종일님께서 보통 노래는 경험담이라던데 소민님 힘드셨나봐요. 노래로 이겨내시길 바래요. 열혈 팬이 언제나 응원합니다. 그, 이런 노래를 네. 만들면 꼭 그런 경험이 있었나봐요 라고 그런 질문 받지 않아요? 그죠. 근데 뭐, 뭐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꼭 연인이 아니어도 되니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Got it.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9445님. 유노유노의 마이크가 되고 싶어요. 얘기하실 때 계속 뽀뽀하면서 말씀을 하시면 마이크에 대대고. 아, 지금 제가 뭐가 안 들어가지고 맞게 말을 하냐 못하냐 이렇게 모니터가 안 돼가지고 예, 이렇게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아, 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지금 방송놈들이 칭찬을 자자하네요.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아, 그래요? 문자 좀 하나 읽어주세요. 예. 네, 9117 소민님, IOI 때부터 투표했던 숨은 팬입니다. 카메라들이 실물을 다 담지 못했었네요. 맞아. 오늘 실물로 뵈니까 생각보다 더 예쁘고 매력 터지셔서 충격 받았어요. 예. 누구시죠? 예예. 아, 이거. 아, 어머. 저분이시죠? 어머, 안녕하세요. 와, 충격 받을 정도로 네. 미모가 출중하시네. 자, 선물 하나 주세요, 저분께. 네. 좋아요. 하나 줘야지. 자, 갑니다, 갑니다. 뭘 뽑았을까요? 저분께 드리는 선물은요, 바로 식빵입니다. 와. 이런 식빵. 아이고, 식빵. 이런 식빵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이제 소미 씨 타이틀곡 홍보하겠습니다. 자, 어떤 곡인지. 네. 예. Fast Forward라는 곡인데요. 빨리 감기라는 뜻이에요. 빨리 감기. Fast Forward. 아, 내가 찾고 있는 이상형, 이 완벽한 사람을 찾기 위해 나는 이 삶을 빨리 감기해서 그 남자를 만나겠다. 빨리 만나고 싶다. 빨리 만나고 싶다라는 곡에 딥 하우스 장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EDM 하우스 음악 테크토닉까지 다 좀 넣어둔 곡입니다. 그 이상형을 빨리 감기라도 해서 만나고 싶다. 왜냐면 그 전에 만날 때는 개별로니까. 되게 딱 우리 한국인과 어울리는 제목인 것 같아요. 뭐든지 다 빨리빨리. 그렇지, 그렇지. 빨리빨리 예. 해야 되니까. 끼끌리. 근데 안무가 테크토닉이라고 하던데. 테크토닉 예. 예전에 2008년에. 2008년에 이용했. 맞아, 맞아. 예. 맞아요. 그때 원래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2008년은 제가 8살이었었어가지고 안타깝게도 그 유행을 제가 함께하지 않았어요. 와.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배워본 장르였었어요. 되게 잘하시. 예, 예. 이게 그 쪼가 있더라고요. 궁쩍. 이렇게 반대로 좀 이렇게 했거든요. 네. 요즘에 그래도 저기 그 나쁜 엄마에 나오시고 글로리에 나오셨던 이도현 씨가 맞아요. 아는 형님인가 어디 나와갖고 테크토닉을 쳤더라고요. 그쵸, 다시 꺼내긴 했죠. 이런 우연이 딱 들어맞아가지고 저 진짜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이따 노래 나갈 때 조금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소니 씨 프로 테크토닉 너무 궁금하다. 테크토닉의 여신. 와, 이게 되는 거죠. 음원을 바로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ast Forward 우리 전소미 양의 신곡입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퍼포먼스 하시려면 무대 가운데로 가시면 돼요. 아, 네, 처음부터 그냥 해버릴까요? 아, 좋아. 갑니다. 음악 가요. Cue Fast Forward. Here we go. 마지막 대박이다. 마지막 패스트폴 목소리 소민이 형이에요? 그럼요. 와. 딱 한 새벽 3시 정도의 목소리예요. 그치, 그치. 패스트폴. 오. 너무
싶다. 멋있다. 지금 왜 되지? 예전 테크토닉의 느낌과는 좀 더 완전 세련된 느낌. 맞아요. 네. 완전 세련됐어요. 참 중간에 나오는 그 포인트 댄스 이거 있죠? 네. 야 이거 주차 관리하시는 분. 맞아요. 이쪽이요, 저쪽이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재밌다. 와.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화려해요. 화려해. 예, 네, 뭐 흰말을 타고 날아오기도 하고. 맞아요. 네. 좀 백마라 그러지 않나요? 흰말. 흰말이라 그래요. 제가 좀 예전 사람. 네. 표현력이 좀 예전 사람. 네. 야, 진짜 여신이에요, 여신. 아, 감사합니다. 가사가 네 위를 봐, 난 너의 여신이야라는 가사라서 말 그대로 찍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 저거는 지금 실제로 아니가 시즌가요 아니면 진짜 말을 탔나요? 아 저쪽 그 횡성 쪽에서 거주하고 계세요 저 말 분이. 아 그래요? 아. 네네. 저 날개를 접고 계시다가 미비 때만 활짝 펴주시고. 아 진짜요? 네, 그럼요. 횡성에 계시는구나. 네네. 거기는 한우가 유명한데인데. 그렇죠.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네. 거기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6615님이 이도현 보고 있나 하셨네요. 아 보실 것 같아요. 그래. 네. 이도현 씨가 챌린지 한번 해주면 좋겠다. 제가 이미 연락 드려봤거든요. 안 해준대? 근데 이제 곧 군대 가셔가지고. 군대 가시기 가시기 전에 선물을 해주지. 근데 군대 가시기 직전에 저랑 챌린지 하고 싶겠어요. 너무 바쁘시. 나 같아도. 왜요? 수민 씨가 어떻다고. 그래도 좀 칭은덕거리고 있습니다. 이도현 씨 제발. 회사에서 뭐 금지당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될 텐데 저 그죠. 자 문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곽대인님께서 한 마리의 공작새를 보는 것 같네요. 아 그래, 아름답다. 공작새. 한 분은 공작새 한 분은 발레리나 아주 아주 예쁘구만. 문연성님께서 황보님의 타이틀을 뺏어가네요. 테크토닉의 여신 전소. 우리 그 황보 씨, 황보 씨가 컬투쇼의 고정인데 이분이 진짜로 여신이었어요. 황보 씨. 영상 많이 보고 공부했습니다. 황보 씨가 봤어요? 그럼요. 진짜 잘 치거든요, 이분. 레전드더라고. 황보 씨한테 한번은 챌린지 해달라 그래야겠다. 저 부탁할 사람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전에 정말 선배님 분들이 테크토닉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9868님 따라하면 살이 쭉쭉 빠질 듯해요. 다이어트 댄스로 추천합니다. 오 진짜. 어울릴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은지님께서 무대에서도 태권도 하나요? 태권소미는 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아까 네. 뮤직비디오 살짝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태권도 4단인데 4단입니다. 4단이어서 뮤직비디오에도 뭔가 한국의 운동인 태권도를 꼭 넣고 싶었는데 IOI 때는 태권도를 무대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너무너무라는 곡에서 했는데 아쉽게도 이번 곡에선 태권도는 없긴 해요. 아쉽네요. 야 선미진씨 유노유노 권은비 한 보여줘요 테크토니 하셨네요. 야 테크토니 좀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한다. 잘한다. 그냥 툭툭 던져도 잘해. 그죠. 은미 씨도 한번. 뭐. 잘한. 그건 다른 춤. 갑자기 이거 박남정 씨. 이거 선배님 다른. 이리놀. 기영니은. 이건 다른 부분이네요. 죄송합니다. 야. 아니 이건 세 분이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지금 방송놈들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우리 균디 선생님 같이 균디. 가시죠. 균디 선생님. 저도요. 자 일로 오라! 오라! 이리로 가요. 이쪽으로 와요. 아 좋네. 아 즐겁네요. 자 1020님 은비 언니 물 맞으면서 공연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네. 가장 힘든 점은 뭐였어요? 네, 아무래도 물이 이제 얼굴에 이제 물을 써주시면 이제 눈도 불편하고 그렇죠. 이제 노래하기가 불편하잖아요. 하지만 전 꿋꿋하게
물총을 앞에다 쓰면 더 쳐다봤어요. 쏘지 마세요 여러분 하고 이렇게 계속 쳐다보니까 이렇게 너무 쳐다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이제 눈으로 잘 안 쏘시더라고요. 기세로 네. 제압하셨구나. 기선을 제압했죠. 기선을 제압해서. 네. 그래서 가끔 그 기선을 제압하지 못하는 가수들은 가글을 하면서 노래 부르더라고요. 입에 들어가고 좋아들 하시네요. 저도 공감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소미님 이거 하나 읽어주실래요? 소미님 8487님 8487님 소미님 4년 정도 전에 도현님이랑 제가 일하는 역삼동 삼겹살 집에 오셨었는데 완전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여신도 삼겹살을 먹는구나 하고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사인도 해주시고 너무 상냥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여신소미 파이팅. 감사합니다. 삼겹살 좋아하죠 여신도. 예,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예, 여신이 뽑아주는 선물통 어디로 갔나요? 네네. 예예예. 자 여신 삼겹살을 좋아하는 여신이 뽑아주는 선물은요. 예, 뭔데 이렇게 놀랐을까요? 8487님 꽝. 아하. 나 꽝 처음 뽑아봐. 그래도 한번 더. 그래 한 번만 한 번 더. 여신이라고 했으니까. 전 상냥하니까. 상냥한 삼겹살 좋아하는 여신. 자 one more time. 백상? 백화점 사부권. 요.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네. 대박이다. 아 백상 여신. 아. 축하드립니다. 100만을 타더니 백상이 나오네요. 네 그러네요. 네. 와. 은비 씨 최근에 친오빠가 결혼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야 그런데 은비 씨가 동생인데 결혼식 비용 전액을 지원했대요. 야. 야 멋진 동생 플렉스를 하셨네. 네 저도 어렸을 때 오빠가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네, 어렸을 때 몇 살 때 오빠가 도와줬어요? 오빠랑 연년생인데. 근데 뭘 얼마나 어렸을 때 뭘 도와줘? 네. 오빠가 알바를 해서 학원비를 대줬어요. 진짜? 저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멋진 오빠다. 네 굉장히 그때 너무 고마웠어가지고 나는 꼭 내가 잘 되면 오빠한테 꼭 오빠가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결혼식 와 비용을 다 만만치 않은데 장난 아닌데 그뿐만이 아니죠 가족한테 카드도 줬다는 이야기. 네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께 엄마 이거 써 그리고 딱 주면 엄마가 쓸 때마다 문자가 날라옵니까? 네. 그러면 결제 문자가 날아올 때 후회되진 않아요? 아니 후회는 안 되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신용카드를 드리면 이제 한도와 끝도 없기 때문에 체크카드? 체크카드를 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이제 경제관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하죠. 네. 또 이제 가족 간에 불화가 있으면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사실 건 확실하게 사시고 근데 좀 너무 많이 사면 어머니 이러지 마십시오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도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네. 하시고 선생님이라고 안 하시네요. 아 예. 대신 체크카드에 돈을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이야 훌륭하다 훌륭해. 와~ 멋있다. 오빠는 지금 혹시 뭐예요? 오빠 일해요. 오빠 일해요. 오빠 일해요. 오빠 일해요. 왜요? 우리 오빠 일하는데 왜요? 근데 소미 씨도 여동생이 있지 않아요? 에블린? 여동생이 저도 있는데 8살 차이가 나거든요. 네. 맞아. 되게 어려요. 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부러운데 제 동생은 지금 사춘기거든요. 그래서 맨날 집에 자기 방문 꽉 닫아놓고 막 저 얼굴 보면은 얼굴이 흘러내려요. 약간. 왜? 아, 예. 기운이 없구나. 너무 귀엽다. 아, 전체적으로 다운돼 있구나 그냥. 언니 뭐 노래 나왔더라 잘 들었다. 약간 고맙다 동생아. 와, 그러면서 은근히 다 보고 하고 있을 거야. 그러겠죠?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저렇게 옛날에 예뻤는데. 맞아 얼굴 기억난다. 너무 귀여워. 이제 사춘기가 와가지고. 키 많이 컸죠? 많이 컸어요. 키도 많이 컸어요. 몇이에요 키가? 키가 저의 약간. 어우 많이 컸네. 와, 진짜 많이 컸네. 많이 컸네. 윤호 씨도 이제 여동생이 있잖아요. 네네네. 여동생 바보로 아주 유명하신. 네 요새 네, 저희 여동생 분은 아무래도 두 아이의 어머니가 돼서. 와. 와이. 네. 와.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조카들은 그러면 저 몇 살? 조카님들은 네 살. 네 다섯 살 이렇게 돼서 아 세 살 다섯 살이구나. 네. 아직은 뭐 우리 삼촌이 네. 멋진 사람 유명한 사람인 줄은 모르겠네요. 인식은 잘 못하겠다 그지. 첫째는 은채는 좀 아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도 이제 나왔으니까 TV에 나왔었으니까. 네.
그래서 좀 좋아하는 것 같고 둘째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언니 아직은 장난감. 아무 생각 없어요. 네, 장난감. 네. 예, 예. 세 살이라고요, 둘째는? 네, 만 세 살. 네. 기저귀 뗐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버지는 아니라서 네. 오늘 한번 연락해 보세요. 예, 예, 예. 기저귀 뗐는지, 기저귀 뗐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혼자 네. 변을 보는지. 네, 근데 혼자 뛰어다니는 거 봐서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은비씨가 얼마 전에 아이스버킷 챌린지 지목이 됐는데 얼음물 뒤집어 쓰고 따로 1,000만 원을 또 기부를 했어요. 네. 원래 챌린지만 하고 기부를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와 1,000만 원을 또 기부를 하셨네. 야, 진짜 네. 플렉스 하시는 일들이 많네요. 그래도 또 우리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면 좋겠어서 기부를 했습니다. 진짜 그 마음 다 돌아올 거예요. 그럼. 네, 감사합니다. 네. 지목을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전 덱스 씨한테 받았어요. 아, 요즘에 그 여행 쪽으로 핫한 덱스 씨. 네. 예, 그리고서 누굴 지목했습니까? 저는 에이핑크의 남주 씨랑 러블리즈 예인 씨 그리고 KCM 선배님께 네. 왜요? KCM 너무 너무 뜬금없다 형님, 갑자기. 형님이 약간 뜬금없는데. 예. 창모형은 창모형 그 저랑 예능을 같이 이제 하게 되었는데 창모형도 ENFP세요. 아, 그래. 굉장히 이제 성격도 잘 맞고 항상 좋은 조언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형이라고 불러요? 네. 창모 형이라고. 형이라고 불러요. 오빠라고는 조금. 왜요? 네? 왜 오빠? 뭔가 형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아. 네, 친근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예전에 그렇게 참 많이 불렀었는데. 그렇죠. 형. 형. 네. 여자분들도 네. 남자한테. 뭐 그렇게 불렀다니까 광고나 드릴게요. Here we go. 혜균이 형. 자, 오랜만에 유노유노와 스페셜 DJ로 또 새 앨범 들고 와서 네. 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아, 역시 항상 앨범 들고 나오면 여기부터 들려야 될 것 같아요. 들려야죠. 네. 기운을 받아가야죠. 네. 다음을 기대해 주세요. 예. 은비양도. 네, 저도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식구 선생님 분의 식구 선생님 라디오에 형, 태균 형. 아, 태균 형의 라디오에 나오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오늘 대박 나시고요, 더 플래시. 나 소미양도. 저도 되게 오랜만에 컴백이었는데 이렇게 청취자님들과 태균이 형과 유노 형과 언니랑 언니 형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좋은 기운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새 음원도 다 대박나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유노 씨 신곡 비자데를 들으면서 한번 더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에러.